안녕하세요. 취향 저격 아이템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여기 제 방인데요. 제 취향들이 곳곳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어떠세요? 잘 보이나요? 거실로 떠나보겠습니다. 딴다란. 아, 여러분들, 저 제 어항자랑 좀 할게요. 제가 키우는 물고기들인데요.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? 밥을 잘 안 먹는 브라운탱 녀석입니다. 그리고 애교쟁이 옐로탱이고요. 오. 그리고 저희 집 터줏대감 귤로링 엔젤입니다.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크라운 퍼퓰러 니모입니다. 니모야. 아주 똑똑한 녀석이죠. 블루탱이라고 하는데요. 아이고, 오고, 카메라 욕심냈어요. 그랬어요. 꼬무라, 탱아, 라우나, 링아. 오고, 이쁘다. 저는 또 향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이 제품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병째 쓰고 있는 은은한 꽃향기. 한 10번 뿌려도 독하지 않아요. 너무나 좋습니다. 딴따단. 저희 집 거실이고요. 물고기 매니아답게 물고기가 이렇게 떡하니 공간에 있습니다. 며칠 전에 가구 싸게 파는데 가서 25,000원 주고 샀어요. 아주 좋지 않나요? 제가 다 조립했어요, 여러분. 이렇게 전체를 제가 7만원에 다 꾸민 건데요. 어때요? 이쁘지 않나요? 짜잔! 이곳은 어디일까요? 이곳은 저의 드레스룸입니다. 많은 분들이 제 스타일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사실 막 화려한 옷이나 어두운 옷들을 잘 입지 않아요. 그냥 심플하게 입어서 컬러감이 좋은 아이템으로 포인트 주는 룩을 굉장히 좋아해요. 이렇게 좀 예쁜 색감의 클러치나 아니면 가방이나 신발로 포인트 주는 그런 깔끔한 옷들을 좋아하는데요. 보통 원피스나 셔츠를 좋아해서 원피스나 셔츠를 자주 입어요. I love 원피스. 스트라이프를 좀 좋아해요. 여기도 스트라이프, 여기도 스트라이프, 여기도 스트라이프. 단화를 주로 신는 편입니다. 제 단화 보여드릴게요. 저희 집 신발장에는 엄청 많은 신발이 있지만 힐은 단 3켤레입니다. 제가 단화를 굉장히 좋아해요. 이 신발 제가 정말 많이 신었어요. 편하면서도 세련돼 보이고 어떤 옷에도 잘 매치가 되는 아주 효자 아이템입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화인데요. 이 운동화인데요. 참 디자인이 멋지면서도 심플하고 깔끔하고 포인트는 이렇게 키도 커 보이고 힐은 별로 없고 운동화만 잔뜩 있는 다소미의 신발장이었습니다.